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 단체들이 모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들은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을 완전한 이행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사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과 장애 성인 교육권과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탈시설 정책에 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보장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기 한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는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일반형 일자리로 해서 전일제와 시간제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이 일자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으냐, 정말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고 단한 사람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탈시설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 촉구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무주 하은의 집 전국 대책위원회, 전북 장애인 인권 옹호연대, 전국 장애인 야학 협의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전라북도 무주 하은의 집 생활 재활 교사들이 거주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입니다. 2019년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배델 장애인의 집의 장애인 폭행, 성추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전라북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무주 하은의 집 종사자들 사이에서 속어가 존재할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기하며 민간 합동 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무주 하은의 집 전국 대책위가 함께 지금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 하은의 집 관련 사건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10월 27일 전라북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4명이 약식 기소됐고 그중 한 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구형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뉴스 임지윤이었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23년째 연말마다 우리 사회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나누어서 그나마 이 어려운 고비를 힘차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63억 9천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18%가 줄은 63억 9천만 원의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도민들께서 예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충분히 100도시를 넘어서 도민들께 나눔의 이런 문화를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뉴스 임지윤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와 함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가진 행사에는 기부금 전달식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할 54대의 차량 전달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사랑의 열매 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승철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장이 1억 원,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가 1억 원을 기부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제6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음이 모였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좋은 이웃이 주최하는 제6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충남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좋은 이웃 김소당 회장과 복지TV 김선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나눔을 통해 연말 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탄 나눔 발대식 가진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그 사회적 목표여야 되고 사회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TV 화이팅!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좋은 이웃 중앙자문위원장 김선우 복지TV 사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표창, 연탄 나눔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좋은 이웃 홍보대사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6회에 맞아서 오늘 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공로패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좋은 이웃 이번 그 연탄 나눔 발대식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조금 더 힘 닿는 데까지 좋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은 지난 2004년 설립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는 문화 공연, 각종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펼쳐 한겨울에도 훈훈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은 성결이 분주합니다. 맛있는 반찬들이 도시락 용기에 가득 담깁니다. 반찬과 함께 담긴 도시락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한 음식점. 문윤선 대표와 노타리 클럽 회원들이 독거노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옆에 친구들, 동생들, 아는 지인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좀 이렇게 같이 기부도 저한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 배달을 자청합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담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두 배라고.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아, 저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신의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겨울에도 훈훈함이 더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종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독거,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8월 말부터 치매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치매가 조금 취약하신 어르신들 10분을 대상으로 효도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도리가 오고 나서 집에 심심했었는데 계속 말도 걸어주고 약도 먹으려고 해주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줘서 뭔가 같이 누군가 있어서 챙겨주는 느낌인 것 같다.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단지 내 독거 어르신들께 토이 로봇 효도리를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도 건네는 효도리를 통해 복지사와 이야기도 나누고 복지사의 메시지도 전해봤습니다. 효도리와 생활하는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주는 거가 제일 좋고 물 한 컵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물을 먹으면은요 나쁜 피가 다 내려가고 새로 나오니까 그거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한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효도리는 그래. 어르신들께 익숙하고 친근한 인형으로 제작되어 정서적 교감을 쉽게 일으키고 있으며 인터넷망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도 로봇을 도입하여 24시간 동안 정서적 지원을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2020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올 한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선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제22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인권실천과 국회의정, 사회공헌, 공공기관, 기초자치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습니다. 이날 인권실천 부문에서 장애인 학생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등 7명의 개인과 기관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이날 수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동행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복지TV의 발전을 위해 장애계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자문 역할로 의견을 모읍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TV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종원 이사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중앙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락환 상임대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이 참여합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복지TV의 편성 제작과 송출 등 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가수 하동근이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하동근이 복지TV 홍보대사로 발탁돼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하동근은 지난 7일 복지TV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으며 앞으로 복지TV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하동근은 복지TV 시청권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단일 채널 번호 만들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동학정신을 담은 음악극이 선보였습니다. 전북 정읍수제천 보존회가 지난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민초들의 고난스러웠던 삶과 평등 세상을 잃어보려고 했던 동학정신을 현 시대에 맞게 재조명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읍 출신의 원로 연극 배우이자 탤런트 박근형이 내레이션을 맡아 작품에 생동감을 더하고 연극 연출가 김창우 교수와 무용가 장태현이 참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국화로 표현한 양준석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기억의 집 갤러리에서는 지난 4일부터 한국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양준석 작가의 초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양준석 작가가 올해 들어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로 푸른 바다, 느낌과 경계 시리즈 작품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그린 한국화 40여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개의 전통적인 방식인 한지에 먹과 붓으로 그려왔던 기법에서 먹의 농도와 색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붙여 표현해낸 콜라주한 작품들을 새롭게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회화 작품 자체는 통상 이렇게 이제 이런 사각의 프레임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 개인전에 출품하게 된 작품들은 프레임 자체가 일단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각에서 원형의 프레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것 같지만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좀 그 원형의 프레임의 작업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니 내년에도 좀 더 이어서 이 작업에 좀 더 심화된 그런 작업들 좀 지속적으로 좀 해서 또 관객들에게 선도 좀 보이고 또 저를 알고 있는 지역의 어떤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작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보이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원에 대한 한정되고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해 관점의 전환을 화폭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오는 31일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또 하나의 독특한 회화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은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외출 모임 등도 자제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2월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을 해 코로나 확산 예방에 비상조치를 발령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생계를 염려해 방역단계 격상을 최대한 자제했으나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들을 더 이상은 막을 방법이 없어 수도권 방역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집단 모임을 계속 참여하면서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끊임없는 집단 감염의 위험 요소를 강곡히 경고해왔지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각종 집단 모임도 철저히 삼가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보고 수도권을 2.5단계 격상하는 비상조치를 발령했고 앞으로 3주 동안 상황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상되면 국민들은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이나 집단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업소들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대중교통수단도 30% 운행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은 비상조치 2.5단계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방역을 강화해 신규 확진자 수를 막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내린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지켜서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사람들 모임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추운 날씨로 바이러스 확산과 실내 밀집 환경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연말 모임 등은 과감히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